너 어떻게 나온 거야? 무혐의. 무혐의라는 말 몰라? 그게 말이 돼? 혐의가 없다니. 증거가 그렇게도 차고 넘쳤는데. 네가 저지른 죄는 그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. 그래. 잘 아니까 억울하다는 거지.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구 덕에 억울한 옥살이 하다 나왔잖니? 강세란. 내가 너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? 그것만 생각하면 널 씹어먹어도 모자라. 고통?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고통?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너 세 발의 피야. 겨우? 안 보여? 내 얼굴에 멍자국들 안 보이냐고. 내가 너 무고죄로 신고할 수도 있어.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. 보아하니 떳떳하게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CCBB를 가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. 내 입장에선 환영이니까. 야, 이거 안 나?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하고 송이 죽고 내 딸 잃어버리게 만든 거, 날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까지. 이 중에선 네가 한 짓이 아닌 게 있는지? 무혐의라고 했잖아. 이것보다 무슨 말이 필요해? 닥쳐!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. 내 앞에서 감히 아니라고 발뺌을 해? 너 이렇게 계속 폭행할 거야? 맞은 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? 너 내가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. 너 그래야 정신을 차릴래? 신고할 테면 해봐. 나도 너처럼 비열한 수서서 우죄 처리 받으면 그만이니까.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구나. 강세라, 내가 이 집에, 그것도 네 앞에 왜 나타났는지 생각이란 걸 좀 해봐. 내가 지금 막 가는 걸로 보여? 아니? 난 너랑 같이 지옥으로 가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번에 빠져나왔다고 안심하지 마. 반드시 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니까. 알아들어? 저게...